브릭스 리딩 240 유닛 8 챌린지즈 오버 마르스 미션. 마르스 화성 탐사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이런 화성 탐사의 어려운 점, 챌린지즈. 당연히 쉽지 않지. 돈도 많이 들고 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 인간은 아직 화성에 못 가봤잖아. 그치? 누가 갔다고 했지? 그치? 화성 탐사 로봇들, 뭐 큐리오시티 같은 화성 탐사 로봇가 먼저 가서 탐사하고 있잖아. 왜 인간은 아직 못 갔을까?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 The astronaut 우주 비행사. 근데 진짜 아니야, 그치? 영화 속의 우주 비행사가 도착하고 있어, 화성에. After experiencing all sorts of difficulties. 후에, 뭐한 후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다,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에 화성에 마침내 도착했나 봐. 이건 영화 속 얘기지. The movie is a made up story. 영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하지만, but NASA has real plans. 진짜 계획을 가지고 있대. 어떤 계획? 인간을 화성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대. On a trip to Mars. 화성까지 가는 이 여정 중에서, 여행 중에서, 어떤 일이, what problems could happen?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아직 우리가 못간걸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먼저 사진을 보면 여기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어. 태양 다음에 뭐가 있지? 수성, 수금, 지, 화. 그치? 수성, 금성이 있고, 지구, 그리고 화성 있잖아. 그런데 우리 아직 화성에 못 가봤어. 로봇만 보냈어. 왜 그럴까? Do you like science fiction? 픽션은 진짜야, 가짜야? 그치? 가짜지. 우리 진짜는 non-fiction이라고 하지. 너는 과학 소설을 좋아해? If you do, then you might know. 너는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알지도 몰라. 뭐를? 많은 책과 영화, 뭐에 관한? Space travel, 우주 여행에 관한 이런 책과 영화를 많이 알겠네. 너가 사이언스 픽션을 좋아한다면. 하지만, Did you know that NASA has plans to send people to Mars? NASA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계획. 여기 플랜을 2부터 Mars까지가 꾸며주지. Their goal is to reach the red planet. 그들의 목표, 그들은 누구야? 그치, 나사를 얘기하지? 나사의 목표는 도착하는, 도달하는 거야. 어디에? The Red Planet. The Red Planet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그치, 화성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좀 빨갛게 보이잖아, 붉은색으로. 그래서 화성의 별명은 The Red Planet이래. 그 화성에 도착하는 거야. 언제까지? 2030년대까지. However, 하지만 this kind of space travel can be very dangerous. 이런 종류의 여행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So, what are the challenges NASA will face? 그러면 NASA가 이렇게 마주하게 될 그런 챌린지, 그런 어려운 점은 도대체 뭘까? 뭐가 문제점일까? One of the biggest issues is the travel time.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 시간이야. Did you know a trip to Mars can take up to about 7 months? 화성까지의 여행이 7개월 정도, about은 약 이런 뜻이지, 약 7개월 정도까지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화성까지 가는데 7개월이나 걸린대. That's a long journey. 정말 긴 여행인 거지, 그치? Mars and Earth have different orbits around the sun. 화성과 지구는 다른 오빗을 가지고 있어. 여기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우리 오빗을 궤도라고 하는데, 지구의 궤도는 화성에 비해서, 그치, 더 짧지. 우리 태양을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구의 궤도는 화성보다는 훨씬 더 짧아.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화성과 지구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거리는 굉장히 먼데,
At its closest orbit,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화성은 is still 55 million kilometers away from Earth. 화성은 여전히 밀리언이면 100만이니까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대. 아무리 가까우더라도. The crew will need lots of fuel, food, water, and oxygen. Crew, 그 탐사선에 타고 있는 우리의 우주 비행사들은 필요하겠지. 아주 많은 연료, 그리고 음식, 물, 산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So they don't run out.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바로 우주선에 이런 많은 것들을 싣고 간다면 우주선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지. But the spacecraft should also be light. 하지만 이런 우주선은 가벼워야만 해. 왜? To land on Mars successfully. 랜드, 착륙하다지.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페이스크래프트가 우주선이 무거우면 안 되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싣고 가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을 때, 런치는 출발하는 거지. 출발을 하면 7개월 정도 걸려서 화성에 도착하겠지. 그치? 도착. 지금 같이 그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이런 출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진대.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여행할 때, 론치 타임이 very important. 출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떠나는 것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뭐를? 트래블 타임을. 그치?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계산해서 출발을 해야겠네. There are other challenges as well. 또한 다른 문제점이 있어. 이런 긴 여행 동안 the crew could become ill. 우주비행사들이 아플 수 있겠지. 그치? 뭐 때문에? From the high levels of radiation. 아주 높은 수준의 방사선 때문에. Given off by the sun.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Another problem is that the lack of gravity.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력의 부족이야. 중력의 부족은 약하게 만들 수 있어. 몸의 근육과 그리고 뼈를.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지. 지구에서는 중력도 있고 또 지구엔 대기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런 방사선이 직접 우리 몸에 오지 않잖아. 하지만 우주에선 그렇지 않지. 또한 환경, 그 화성의 환경은 어떨까? Also the environment on Mars will be harsh on humans. 인간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거든. That's because, 왜냐면, average temperature, 그 평균 기온이 약 마이너스 63도, 영하 63도가 평균 기온이고, 그리고 대기층은 굉장히 얇고, 그치? 희박하고, 게다가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있거든. 우린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이야, 그치? Can humans get to Mars?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인간이 도대체 갈수 있을까, 화성에? NASA의 과학자들은 연구 중이래. 뭐를? Different fuels, fuel 연료지. 그래서 다른 연료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연료냐면 To shorten the trip, shorten. 그러니까 그 여행을 좀더 단축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연료가 있다면 지금 시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 그치? They are also planning, 또 연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to send supplies like food, medicine, and fuel. 이런 것들. 음식이나 아니면 약이나 연료 같은 것들, 이런 공급품을 먼저 보내는 거야. To Mars ahead of time. 사람이 가기 전에 미리 먼저 보내는 거야. And they are building new spacecraft. 또 새로운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있대. And space suits to protect the astronauts.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이나 아니면은 우주복을 만들고 있대. Phew, that's a lot to prepare. 정말 준비할 게 많다. But
NASA is moving toward their goal. 하지만 나사는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Let's hope we see the first human footprints in the Martian dirt someday. 우리 희망해 보자. 우리가 최초의 인간의 발자국, 이 화성의 흙에서 최초 인간의 발자국을 언젠가 볼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했어. 아, 정말 화성 한번 가기 너무 힘들다, 그치? 우리 오늘은 화성에 우리 인간이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 여기까지 할게.